정말 그냥 여기가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불태우고 싶어요 마지막으로. 이거 좀 드세요. 안녕하세요. 롯데자이언츠 강영구 선수입니다. 그냥 연습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냥 뭐 캐치볼하고 러닝하고 웨이트하고 그냥 계속 관리는 하고 있었어요. 일단 너무 설레서 잠을 잘 못 잤어요.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또 이제 일단 팬층이 되게 두껍잖아요. 정말 롯데에서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. 정말 롯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. 네. 그렇게 되려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좌타자한테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피치가 아니고 뭐 다 던지니까 우타자도 잘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1군에 작년부터 좀 이제 있은 지 오래됐지만 좀 이제 감 잡으면 그냥 막 멀티 이닝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NC 팬분들이 저를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했는데요. 이제 새로운 팀 와가지고 롯데에서는 정말 좀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. 노래를 그렇게 잘 하신다고. 아니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요. 네. 그 시즌 끝나고 이제 다 모이잖아요.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오, 네. 네. 그래서 불렀는데 너무 그 떨려가지고 못 부르겠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막 극복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제가 살면서 불러볼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서.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마음에 두 번 불렀던 것 같아요.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구나. 근데 뮤지션 거기가 사진 노래방이거든요. 네. 와. 이렇게 강민구 선수에게 딱 맞는 와.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아요. 차단. 네, 제가 보기에 팬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. 아 저도 그 연세 사인만 하고요. 저도 사인 잘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